이거요. 장화요? 네. 너 발 사이즈가... 웃긴다. 효선이 발... 일로 와봐. 네. 이거 사이즈 100... 190? 어? 190인데 여전히 안 돼. 너 왜 이렇게 발이 크냐? 훌쩍 컸네. 애들은 또 금방 크잖아요. 190. 제가 떨어지기 전에가 한 170? 진짜 많이 컸구나라는 그런 적당한, 그리고 그 비어있는 자리에 제가 없었다는 게 조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. 애가 갖고 싶다 그러는데. 그러니까 오늘 마음이 쉽지가 않네. 나 어제 막 설레했다며. 설레? 응. 엄마 만난다고 막 신나했었다며. 맞아요. 그래요? 네. 엄마 만난 날 막 밤샐걸? 효선이 제일 하고 싶은 거 뭐 있어? 거기에서 놀고 싶어요, 엄마랑. 엄마랑 어디서요? 어디? 엄마 집에서 놀고 싶어요, 엄마랑. 어머, 어떡해. 어떡해. 사실 효선이를 집에 데리고 온 적이 없어요. 아휴, 엄마한테 가고 싶은 거야. 엄마랑 살고 싶다는 거잖아. 딸이 당연히 엄마랑 살고 싶죠. 그렇죠.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. 데리고 왔어, 그래서? 어, 집에 왔어. 근데 집에 뭐가 없어, 놀래면 안 돼? 네. 어, 데려왔구나. 저, 들어가세요. 네. 자, 불 켤까? 와. 신났어. 아. 어때? 좋아요. 좋아요? 네. 얘야 뭐 가구가 있건 없건 상관없지 뭐. 그냥 엄마 집에 온 게 좋은 거야. 여기에는 내 집이네. 아, 아이고. 내 집이다. 엄마랑 나랑 같이 자는 곳이네. 아, 어떡해. 아, 내 집 좋아. 내 집 좋대, 계속. 여기가 내 집이다. 엄마와 나의 집이다. 엄마가 있는 곳이니까. 엄마랑 같이 있는 게 내 집이지 뭐. 저 애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? 그리고 애가 또 커가지고 그렇게 마냥 애기가 아니라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. 여기도! 엄마랑 같이 지내는 곳이네. 내 방이니까 이렇게. 너무 행복해 보여. 아, 내 집 좋아. 아, 어떡해. 아, 미치겠다. 짐댕. 짐댕. 엄마 냄새 나고. 아이들 엄마 냄새 안 나. 엄마랑 나랑 같이 살고 싶어요. 그리고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어요.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. 아, 정말. 아, 나는 왜 집을 못 가는 거야? 여기 집이 있고, 엄마도 있고. 나는 왜 여기를 못 오고 도대체 거기 있어야 되는 건지. 저 애가 무슨 죄예요? 저 애 도대체 멀쩡하는 게. 아이고, 정말. 효선아. 네. 엄마랑 살 집에 처음 왔는데 기분이 어때?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. 엄마 집이 너무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. 효선이 엄마 집에서 제일 하고 싶은 건 뭐야, 엄마랑? 놀고 싶어요, 엄마랑. 집에서도? 네. 매일매일 놀까? 네. 알겠어. 별다른 꿈이 없어, 그냥. 같이 놀고. 그 집에서 그냥 엄마. 진짜 기다리겠다, 엄마가 나 데리러 오기를. 빨리 잘해서 데리고 와야겠다.